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주차를 하는 어떻게 하면 주차를 잘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식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차는 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마다 다른데 그 공식이 어떻게 다 적용이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식이 적용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운전자들도 이런 공식으로 주차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도 이제 이런 선풍기, 여러분들 이 손선풍기 아시죠? 이게 더우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예, 저도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요거 선풍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착용하고 사용하는, 네, 목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다 구매했어요.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이런 제품들도 다 구매했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기도 이 차량이 너무 뜨거워서, 특히 저는 야외에 주차하거든요. 와,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예, 저 이런 날에는 이렇게 이제 태무에서 구매한 이 햇빛 가리개, 예, 우산식으로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 햇빛 가리개도 제가 구매를 했고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태무라는 혹시 쇼핑 플랫폼 아시죠? 예, 이 태무에서 이번에 우리 미남의 운전교실 구독자들한테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검색창에 지금 요 코드를 검색하시면 태무에서 13만원에서 26만원 사이의 쿠폰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인데, 해외 직구 제품 아시죠? 예, 해외 직구인데 무료 배송에다가 90일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더보기란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코드를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셔서 무료 쿠폰도 받아 가세요. 지금 제가 이 산 제품들 다 그 무료 쿠폰으로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핑타님도 이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맨날 이제 박스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아리가 좀 많이 아프시대요. 근데 거기에 마침 종아리 마사지기가 있어서 하나 구매하는데 핑타님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목 안마기도 있고 이 햇빛 가리개, 지금 이 사용했던 선풍기들, 예, 전부 다 태무에서 무료 쿠폰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품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품질은 좋은데 다른 타사의 제품과 그렇게 질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쿠폰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거 무료 쿠폰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올여름 이렇게 더운 날, 예, 이런 선풍기들 아니면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제품들,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구매하셔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주차, 예, 공식이라는 이 단어 싫어하죠? 근데 공식이 필요한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일단 주차는 이 자리에다 할 겁니다. 자, 이 자리에 할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이 공간을 한 50cm에서 1m 띠라고 하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주차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대충 이쪽을 맞춰서 온다. 자, 이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차 칸으로 오다가, 자, 우리가 들어갈 칸을 지나서, 자, 우리가 주차 칸의 마지막 선에 어깨를 맞춰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우리 주차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자, 주차 중간에 세워도 된다고 제가 예전에 10초 주차를 알려드렸는데, 자, 이 공간이 넓은 곳은 그게 가능해요. 이 공간이 넓어서 우리가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대부분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에서는 여기 어깨 맞추면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어깨를 맞추게 되면 우리 꽁무니가 이쪽을 향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는 자, 우리 주차칸을 지나서 끝선에다 어깨를 맞춘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핸들을 끝까지 꺾겠죠. 자, 그래서 쭉 나갑니다. 자, 이때 얼만큼 나가냐,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공식이 필요 없이 대충 45도를 맞춰 볼게요. 제가 자, 90도에서 45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45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면 45도보다 넘어가죠? 각도가 너무 많이 틀어지죠? 자, 그리고. 자, 이 정도면 45도보다 너무 덜 갔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예요. 45도 정도를 맞추는데, 자, 우리가 이 45도를 못 맞추겠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우리 주차칸의 모서리가 맞았을 때쯤 쓰면 되는데, 자, 그 방법도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맞추게 될 경우 이렇게 선만 있는 경우는 어디가 내 주차선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지? 이렇게 찾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법은 그냥 대충 45도를 맞춰라, 이렇게. 자, 45도가 맞으면 대부분 주차선에 모서리쯤 우리 차 꽁무니가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45도 정도 왔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가디버납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 꽁무니가 주차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디버납 방법인데요. 이 가디버납 방법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주차를 할 때 이 가디버납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붙었을 때 이 방법을 모른다면 저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디버납, 이거는 제가 상단에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요 링크를 보시고 가디버납 주차 수정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들어가 볼게요. 자,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자, 이제 일단 꺾은 쪽 가까운 쪽을 먼저 봅니다. 자, 들어가는데, 아이고, 왼쪽 선을 밟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차칸은 차가 한 대뿐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어느 한쪽으로 넓어진다, 어느 한쪽이 넓어지면 어느 한쪽이 좁아진다, 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 지금 꺾은 쪽 가까운 쪽이 너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가 뒤, 가까운 쪽은 뒤로. 자, 그러면 수정은 원위치만 하시고 뒤로 조금 들어가는 거죠. 자, 조금 들어가서 다시 꺾은 쪽으로 꺾어줍니다. 이게 가디버납 수정 방법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선을 안 밟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편을 보고, 반대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가서 나란히 되면, 똑바로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원위치.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느 한쪽이 쏠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만약에 왼쪽으로 너무 붙었든 오른쪽으로 붙었든. 자, 여기서 이제 차폭을 수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간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간지폭 수정은 이 주차된 꽁무니가 들어온 상태, 반 정도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내가 옮기고 싶어. 자, 그때 이제 이 간지폭 수정을 하는 거죠. 간지폭 수정도, 자, 여기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보고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지폭 수정,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지폭 수정 그대로 앞으로 뺍니다. 우리 주차칸이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앞으로 뺀 다음에 후진 넣고, 자, 넓은 쪽으로 반바퀴, 지금 오른쪽이 넓거든요. 반바퀴 꺾고 뒤에를 조금 집어 넣어줍니다. 이때 양쪽 사이드 미러를 같이 보시면서, 자, 뒤에가 좀 들어가면, 자, 반대로 반바퀴, 뒤에는 들어갔고 앞에가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똑바로 되면 정지. 자, 그 다음에 원위치. 자, 여기서 항상 이 손이 가운데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나머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가 되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차 폭을 맞춘다. 처음에 들어갈 때 주차 라인과 우리 차의 폭을 50cm에서 1m를 띄운다.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자,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후진으로 들어올 때 가디 머납 수정 방법을 꼭 적용을 한다. 자, 세 번째. 자, 들어온 상태. 우리 차 꽁무니가 들어온 상태에서 한쪽 폭이 안 맞을 경우는 간지폭 수정을 한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수정을 한다. 요 세 가지 방법이 어디든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는 넓은 데고요. 좁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좁은 곳은, 자, 제가 여기서 좁은 곳을 가정하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지금의 반 정도 뿐이 안 돼요. 차 한 대 뿐이 못 지나가요. 이런 경우는, 자, 제가 여기다가 아까 똑같이 어깨를 맞춥니다. 이 폭도 좀 더 좁게 가시는 게 좋고요. 폭을 어깨에 맞춘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도로 폭이 좁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아까 방법대로 하게 되면, 예, 분명히 우리 주차칸으로 향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공간을 조금 더 좁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깨를 맞춰요. 좋아, 여기까지 어깨를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이때, 자, 완만하게 나가야겠죠. 핸들을 많이 꺾어서 못 나가겠죠. 그러면 완만하게 한 반바퀴 정도만 꺾어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가십시오. 반바퀴를 꺾고 최대한 쭉 나가세요. 나가다 보면 이 오른쪽이 좀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핸들을 많이 안 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자, 끝까지 왼쪽으로 꺾어서, 자, 우리가 들어갈 주차칸에, 예, 가까운 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서 가까운 쪽이 왠지 넘어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지폭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원위치하고 뒤로 집어넣는 거죠. 자, 조금 집어넣고 다시 끝까지 꺾고. 자, 이제 가까운 쪽은 안 닿아요. 자, 근데 이렇게 좁은 폭에서 하게 되면 각도가 완만하게 들어가서 무조건 반대편 넓은 쪽으로 쏠릴 겁니다. 자, 반대편 넓은 쪽으로 쏠려서 닿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은 가디 먼 앞, 먼 쪽은 앞이죠. 드라이브 놓고 핸들 원위치하고, 자, 그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다시 후진 넣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다고 들어가네요. 자, 정지. 자, 일단 똑바로 대면 쓰고 핸들을 원위치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지폭 수정이 들어가겠죠. 자, 오른쪽이 좁고 왼쪽이 넓어요. 그럼 그대로 앞으로 나가서, 자, 후진 넣고 넓은 쪽으로 반바퀴. 자, 뒤에 붙으면 반대로 반바퀴. 방법은 똑같죠. 자, 똑바로 되면 원위치, 나머지 뒤로 들어가시면 주차가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넓은 곳은, 예, 그냥 지금 방법대로 어깨선 맞추고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대략 45도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들어갈 주차칸 쪽으로 우리 차 꽁무니가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좁은 공간일 경우는 앞으로 더 나간다 생각하시고 핸들은 조금만 튼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차가 각도가 완만하게 앞으로 쭉 전진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들을 원위치하고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가까운 쪽이 좁아지면 무조건 뒤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도로 폭이 좁으면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까운 쪽이 먼저 닿을 겁니다. 그러면 닿을 것 같을 때 뒤로 쭉 빼서 일단 가까운 쪽이 안 닿게끔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분명히 먼 쪽에 차량 쪽으로 쏠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디머나 수정을 해서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안 맞으면 다시 이걸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서 일단 꽁무니를 집어넣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꽁무니가 들어갔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간지폭 수정으로 완만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차 방법은 넓은 곳이나 좁은 곳이나, 예, 차이점은 넓은 곳은 그만큼 쉽다, 좁은 곳은 그만큼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차종별로 얘기하시겠죠. 제 차는 경차인데요. 제 차는 카니발인데요. 예, 차종별로도 가디 머납 수정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공식은 정확하게 돼 있진 않지만 차량별로 이 주차장 크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정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이 기본적인 방법 이 세 가지, 처음에 들어갈 때 폭을 맞춘다. 그 다음에 꺾어서 대충 45도를 맞춘다. 자, 그 다음에 들어와서 가디 머납 수정 방법을 쓴다. 그 다음에 폭이 안 맞으면 간지폭 수정을 쓴다. 간지폭 수정은 뭐
안 쓸 때도 있겠죠. 한 번에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주체 연습을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우리 초보 운전자를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어깨선 맞추고 꺾는 것까지만, 자 그것만 먼저 해보세요. 그게 되면 연속 동작으로 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45도까지만 딱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가디 원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간지폭 수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테무에서 여러분들 이 쿠폰 예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 번호 이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이 쿠폰 번호도 잘 받으시고 만약에 하다 보면 이제 덥잖아요. 막 스트레스 쌓이고 예, 그럼 선풍기 트시고 시원하게 예, 즐겁게 후진 주차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